나 지금부터 공부해야 되니까 좀 조용히 해줄래? 뭔 개소리야 새끼야! 진짜로 공부할 거라고! 혹시 공부한 나이 내가 모르는 다른 뜻이 있는 건가요? 뒤질래 진짜! 갑자기 웬 공부입니까? 시험이 하도 안 되니까 다시 대학생 되기 메타로 가는 건겸? 아니야! 오히려 취업하려고 공부하는 거라고! 너네 토익이라고 들어봤냐? 토익이 뭔겸? 나 그거 알아용! 오, 네가 어떻게 알아? 네 얼굴 보면 저절로 나오는 거잖아용! 그건 구두고 임마! 토익은 대충 그냥 뭐 취업할 때 도움되는 영어 시험 같은 거야. 일종의 스펙 같은 거지. 역시 취업을 하려면 스펙부터 좀 쌓아야겠더라고. 그래서 요렇게 책도 사고 인강도 끊었다고. 헐, 돈이 어디서 난 겁니까? 우리 몰래 알바라도 한 겁니까? 잘 들으신겨. 뭔 소리야, 당연히 엄마 아빠 돈이지. 대신 시험 조지면 나도 조져질 거라고. 그니까 시험 전까지만 좀 조용히 해. 알았어? 그래도 부부젤라 정도는 풀어도 되죠. 지랄하지 마라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볼. 좀 지저분한데 우선 책상 정리부터 할까? 깨끗하니 좋구만. 이래야 공부할 맛이 나지. 어? 근데 벌써 12시네. 일단 자고 내일부터 진짜 막공해야겠다. 잘자. 이번 편 결말 나만 보는가요? 좋았어. 오늘은 과거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어? 뭐야, 실수로 큐 잡았네. 나 간판만 하고 공부할까? 와줘야지 와줘야지. 케인 와줘야지. 아, 미친판 케인아. 거기서 왜 빼 이 새끼. 진짜 고마워 다슬아. 다슬이가 과외해준다고 하니까 진짜 너무 든든한 거 있지. 이렇게라도 도울 수 있어서 저도 기뻐요. 자, 그럼 두부점사부터 시작해볼까요? 뭐? 두부점사오라고? 갑자기 두부는 왜? 오빠, 그 혹시 주어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건 알죠? 어? 아, 알아요? 와일드 보어나 파이어 보어 같은 건가? 근데 그건 갑자기 왜? 메이플 하고 싶어? 저 오빠, 이게 A예요. 그럼 이게 B? 아니요, 그건 C. 이번 모의고사는 어쩐지 개잘본 것 같은데? 한번 채점해볼까? 243535 243535 끝났다! 다 끝났어! 시험 일주일 남았는데 이 지경이라니! 역시 난 안 될 놈이야! 난 그냥 나가 뒤지는 게 답이라고! 자, 성찰 정확한 거 보소. 집사! 벌써 포기하겠다는 겁니까? 엄마 집사와 아빠 집사의 믿음을 배신하겠다는 겁니까? 엄마, 아빠? 항상 구박하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주인님을 지금까지 믿고 지원해주고 기다려주심경. 적어도 이번만큼은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하지 않겠심경? 너 이번 토익도 망치면 진짜 뒤지는 거 알지? 에이 여보, 우리 수민이도 사람 새끼인데 설마 그러겠어? 그쵸? 에이, 이번만큼은 절대 실망시켜드릴 수 없어! 안 그럼 내가 죽으니까! 그럼 성적 확인 들어갑니다. 뭐야 이게? 몇 점이란 거야? 100점이요. 뭐? 우리 아들이 100점? 아니 이거 실화냐? 정말 100점 받은 거야? 아이 그쵸. 제가 뭘 했어요. 잘 볼 거라고 했죠. 어머머,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네. 동네에 떡이라도 돌려야 하나? 아이 뭐 별것도 아닌데 그러실 것까지는 없고요. 아빠는 네가 참 자랑스럽다. 별거 아니라니까요. 아이 뭘 별게 아니야. 590점 만점에 100점이면 대단한 거지. 아 그런 거... 엄마 아빠 진짜 죄송해요. 저도 그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하긴 했는데 살려주세요. 에휴, 웬수 같은 놈. 엄마랑 아빠가 진짜로 널 뭐 죽이기라도 하겠니? 고생했어 임마. 다음에 더 잘 보면 되지. 너무 기죽지 마. 엄마 아빠. 그럼 다음에 더 잘 봐야 하니까 엄마 아빠랑 영어 단어 공부나 좀 해볼까? 예? 갑자기요? 자, 무슨 뜻일까요? 스턴? 기절시키다. 그럼 이건? 기절시키는 사람? 아!